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동시장 권대수 예비후보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는 안동시장 예비후보로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대수입니다. 저는 행정고시 37회로 합격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사퇴하고 안동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권 후보님,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나오셨는데 공약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8대 분야의 공약이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동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곧이어 몇 년 안에 15만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동의 재정 자립도는 11.3%로 경상북도시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동의 1인당 GRDP도 경상북도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한 아주 가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의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동의 경제 상황은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의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동에 맞는 6대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안동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전략 산업은 제조 연구 기반 산업과 디지털 기반 산업, 2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연구 기반 산업은 안동에 지금 바이오 백신 산업이 있지만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받은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자유 특구 제도를 잘 활용해서 대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주위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고 우리 안동에 인접한 시군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면 농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 산업과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같이 높이자는 이런 상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동은 시 단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안동댐, 이마댐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레저 산업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를 안동으로 많이 유치를 하면 안동의 관광 인구도 늘어나고 안동에 있는 소상공인도 새롭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하고 IT 기반의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안동의 문화 관광 산업은 도산서원, 하회마을 많은 문화자산이 있지만 이제는 이 안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자산을 가상증강현실이라든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젊은 계층들한테 안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안동이 다시 관광산업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안동에 콘텐츠 진흥원이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같이 동시에 육성한다면
안동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6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필요하고 기업 유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또 성공할 수 있게끔 제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 건대수 예비 후보님은 지금 타 후보들보다 그 안동 시민들의 인지도 면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극복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예. 사실 그 시장 출마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동 시민들 현명하신 선택을 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맥과 정치권의 협력 그리고 기업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여 년 이상을 일을 해왔고 테크노파크 원장으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저는 제가 정말 최고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제를 살릴 최고의 적임자 이 상황을 우리 안동 시민들이 조금만 알게 된다면 인지도가 약하다는 부분은 바로 해소하고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TV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TV 토론을 많이 지켜보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권대수의 존재 가치가 다시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안동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건대수가 하겠습니다. 네. 안동 시민 중에서 일부 뭐로 보이는데 그 건대수 후보님을 예비 후보님을 뭐 타지에 있다가 이제서야 안동시장이 되겠다고 나선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20여 년을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본가와 처가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1년에도 뭐 수십 차례씩 고향을 방문하는 진정한 안동 사람입니다. 저를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난 외계인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저도 안동 사람의 한 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비유로 들면 연어라고 있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냇물에서 태어나지만 성장 단계에서는 큰 바다로 나가서 성장을 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냇가로 다시 돌아와서 자손 부화를 하고 자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어와 같이 30여 년을 외지에서 근무하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우리 안동을 위해서 재능 기부는 아니지만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몇십 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안동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1년에도 수십 차례씩 안동을 방문한 안동 사람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진정한 안동 사람의 한 명일 뿐입니다. 제가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유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뭐 특이한 점이나
에피소드나 재미있었던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안동의 중앙신시장에서 시의원을 하신 분 중에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권대수란 분이 있었습니다. 계셨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성함이신데 제가 안동 중앙신시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죽었던 권대수가 다시 돌아왔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안동 중앙신시장에서는 권대수란 이름은 좀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못 봤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듣는 말이 네가 됐으냐 그러면 저는 아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안동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제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후보님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지금 공천장을 장에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요. 네. 많은 경쟁 상대가 있는데 뭐 특별한 그 이렇게 그 국민의힘으로 공천 하시게 되는 뒷배경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다섯 분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당당한 과정을 거쳐서 공천 과정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공정과 이 당당함 이걸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다른 후보들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장점을 부각하고 안동 발전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제가 공천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이제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실 텐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발언하시고 오늘의 그 영상은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찍겠습니다. 예, 네. 한 말씀하시죠. 안동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안동시장 출마를 개인의 욕심, 자리 욕심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안동의 미래를 걱정하고 안동의 발전을 소망하는 안동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안동의 발전, 안동의 미래,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안동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권대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은 안동시장 예비 후보 첫 번째로 이제 그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예, 권대수 안동시장 예비 후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